코에버가 큐비콘, KT, 서울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코에버는 3D 프린터 개발 제조업체인 큐비콘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양사는 협업을 통해 산업 분야 3D 프린팅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결합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큐비콘의 3D 프린터에 코에버의 AI 분석 솔루션을 융합하여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예측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게 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기술을 통해 동종업계 경쟁사 대비 차별적인 우위를 확보하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에버는 협동 로봇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카라 로봇, 직교 로봇 등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큐비콘과의 MOU를 통해 3D 프린팅 사업뿐 아니라 로봇 자동화 사업에서도 협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에버는 KT와 제조업 분야에 디지털 전환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각사가 보유한 IT 솔루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조산업 단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에버는 서울 테크노파크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퍼실러테이터 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진행했습니다. 퍼실러테이터 지원 사업이란 ESG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가 매칭, 현장 컨설팅, 정보와 전략 계획 수립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코에버. 각 계열사에서도 로봇 자동화, 3D 프린팅, 공정 최적화가 필요한 경우 코에버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